네, 안녕하세요. 슈퍼츠 프로젝트는 26편의 단편 영화를 6편의 옴니버스로 구성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편씩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하는 독립영화 예술 개봉 프로젝트입니다. 네, 7월에 개봉한 슈퍼츠 이별행에 이어서 8월에는 슈퍼츠 감성행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GV 진행을 맡게 된 김송미라고 하고요. 제 옆에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안다운 감독님과 그리고 정유민 배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먼저 영상을 보실 분들께 간단한 인사랑 그리고 개봉하셨잖아요. 소감 어떠신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안다훈이라고 하고요.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연출을 했습니다. 다시 할까요? 개봉하셨는데 어떠세요, 소감이? 방금 스크린으로 보고 네, 오셨죠? 되게 신기한 경험인 게, 이렇게 영화제는 보통 정해져 있는 관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 쇼퍼스는 제가 어느 개봉해 있는 관에 그냥 그 시간에 찾아가면 되니까 저한테는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에서 미화 역을 연기한 정유민입니다. 우선 되게 몇 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영화 촬영을 한 지. 근데 그때 20대 중반 정도에 같이 촬영을 했는데 이제 30대가 되어서 시간이 이 많이 영화를 흘렀어요. 꽤몇년 네, 맞아요. 지나서요. 오랜만에 이거를 이렇게 또 너무 기분 좋게 스크린에서 우리가 다시 이걸 영화를 또 보기도 하고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반갑고요. 되게 시간이 흐른 만큼 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원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우선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이 미화인데, 미화가 이제 제 아내예요. 근데 저희가 만나게 된게 제가 한국에서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고, 미화가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카톡하다 전화하다가 좀한 6개월 정도 전화를 지속하다가 제가 독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만나게 됐는데, 유럽 가는 김에 뭔가 우리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을 수 없을까? 간 김에 찍어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를 출발하기 전에 쓰고 기획하게 됐습니다. 혹시 배우님은 이 스토리를 좀 알고 계셨어요? 시나리오 받기 전에? 시나리오 받기 전에는 몰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시나리오를 받고 나서 사실 이건 감독님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근데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워낙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좀 그런 특별한 케이스여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감독님의 실제 이야기라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가깝게 금방 상상해 볼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할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감독님 실제 경험의 이야기이다 보니 그 설레는 감정을 정말 잘 표현해야 되겠다는 책임 아닌 책임감을 좀 느끼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영빈 씨하고 전화하면요. 나도 막. 그 영화 안에 통화하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 통화하는 장면이랑 이제 영화에서 이제 차용된 부분이랑 좀 비슷한지 혹은 각색을 그래도 거치잖아요. 그런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영화와 차이점은, 저는 한국에, 남자인 제가 한국에 있었고 여자인 미아가 독일에 있었고, 상황이 예, 바뀐 상황이 반 거죠? 남녀 상황이 반대죠. 그런 차이점도 있고, 저희가 전화할 때 영화만큼 오그라들면서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건 좀 극화된
네. 혹시 그 몽쉘 그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몽쉘 했었나? 그 부분이 약간 하이라이트긴 하잖아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느끼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담백하게. 네, 좀 담백하게. 네. 네, 제가 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끼하지 않아서. 그래도 뭐, 네. 뭐 남들이 보기에는 오그라드는 멘트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화로도. 또 사실 얼굴 보면 못할 말을 또 전화로는 좀 할 수 있어서 상황극 같은 것도 하고 막 전화로 그게 포토로 이렇게 뒤에 영화 후반부에 반영되기도 하고 계속 전화만 하면 일상 얘기 주고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좀 상황극 아닌 상황극 설정 아닌 설정의 대화들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에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 전화 통화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완성된 시나리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 입장에서 시나리오가 전달된 때 그 시나리오 어떤 이야기가 좀 운명처럼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시나리오를 첫 번째로 봤을 때 그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첫인상 자체는 일단은 상황 자체가 너무 신선했기 때문에 아 이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는 정말 너무 멀리 시간 차이도 많이 나는 그런 공간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뭔가 같이 있는 느낌? 함께 계속 같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뭔가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이걸 같이 막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표현해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연기하셨을 때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우가 남자 주인공 한 번도 마주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디테일을 조금 잡으려고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 촬영 자체는 한 번도 남자 배우랑 마주치지 않고 진행이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사전에 만나서 같이 리딩도 좀 해보고 그 상대 배우하고 각자의 캐릭터에 대해서 서로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도 많이 주고받고 했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 영빈 배우에게 어떤 신뢰감을 느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생긴 그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제 본 촬영 때는 제가 남자 배우의 대사를 이제 다 외우고 이제 그 대사 속에 그 상대방 배우를 입혀가지고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편안하게 생각보다 큰 어려움 없이 연기를 할 수 있었고 그 사전 작업 준비했던 과정을 이제 감독님의 주도하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네, 재밌게 했었는데 그 과정이 되게 촬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배우님께서 없으신데 어떻게 감정을 잡고 연기를 하실지 네,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고 그리고 다운 감독님한테 또 궁금한 게 유민 배우님을 미화 역으로 캐스팅하셨던 이유랑 그리고 배우님께 가장 중요하게 연기 부분에서 디렉션한 부분이 뭔지 좀 궁금해요. 먼저 왜 유민 배우님을 미화 역에 캐스팅하셨는지 저는 이 역할이 연기하기가 진짜 어려울 거라고 쓰면서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원맨쇼거든요.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상대방이 앞에서 쳐주지도 않는데 하는 연기라서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동작이 많이 없어요. 이게 뭐 자잘한 동작이나 어떤 설정이나 상황이 있으면 연기하기가 쉬운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화만 하면은 바스트샷으로 표정만 계속 바꾸면서 감정을 보여줘야 돼서 되게 혼자서 이거를 할 만한 배우가 있을까 찾다가 정민 배우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연기 디렉션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대사 치고서 조금만 더 웃어줘. 막 자잘하게 움직이고 막 부끄러운 척하고 뭐 이런 동작적인 또는 이걸 심심하지 않게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인 부분을 네. 훨씬 더 풍부하게 메꿨어요. 했네요. 맞아요.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라 그런 부분을 유민이가 잘 해줘서 네. 채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채워나가는 부분에서 특히
특히나 기억나는 동작이라던가 액팅 있으세요? 영화 속 안에서? 기억나는 동작이나 액팅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어떤 한 부분에서 그 영빈이가 같이 청화상에서 우리 같이 뭐 걸을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되게 몰입하다 보면은 지금 보면은 오글거려 이럴 수 있는데 몰입하다 보면은 되게 설레이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한순간에 미화를 그 영빈이의 공간으로 데려가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미화의 어떤 그 설레는 감정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동작들? 이게 저는 그 예고편에도 있더라고요. 그 편의점 거기 잠깐 쉬고 있는데 나 따라와라 이런 영빈이의 대사를 듣고 어머 그럴까요? 하는 그 수줍어하는 모습? 그게 이제 그 감정에 따른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고 좋아하는 대사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무드라고 좀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초반에 이제 조르지 세라의 그림도 나오고요.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 로케이션도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포 선셋에 관련된 이렇게 로케이션도 좀 나오고 포토로망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무드를 만들기 위해 감독님께서 어떤 디테일에 좀 신경을 쓰셨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제일 신경 많이 썼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음악인데 음악을 다 작곡했거든요. 음악 감독님하고 작곡했는데 좀 일반적인 음악을 쓰면은 파리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멜로 감성이 안 보여질 것 같아서 이런 제가 또 우디 앨런 영화나 아니면은 한국의 멋진 하루 라는 영화의 OST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내려고 막 악기 선정부터 해가지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그 조르주 세라의 그림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또 김성민 감독이랑 같이 파리에서 찍었었는데 이게 파리의 겨울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만큼 예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낭만적이지는 네. 않죠. 구름이 많이 끼고 뭐 푸릇푸릇한 게 하나도 없고 겨울이니까 당연하지만 해도 금방 지고 회색빛에 맞아요. 되게 구름 끼고 안 예뻤는데 그래서 파리 인서트도 나름 찍었는데 막상 붙여보니까 너무 안 예뻐서 감성이 오히려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 파리 인서트를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조르주 세라의 그림을 실제로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림이 거의 웬만한 집 한 벽만하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마다 한신 한신 하나의 시퀀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확대해서 중간에 넣으면 좀 파리 느낌이 심지어 거기도 파리고 그림 안에도 파리 느낌을 좀 더 잘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넣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단편 영화를 찍다 보면 제약들이 많은데 그 제약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 방법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좀 특징이 로케이션이 한국 로케이션이랑 파리 로케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파리 촬영팀으로 합류를 했었는데 되게 변수가 진짜 많았어요. 그 파리 촬영에서 뭔가 예기치 못했던 순간이나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시면. 그전 한국 촬영에서도 되게 힘든 점이 있었던 게 아까 생각나는데 그날 유민이가 저희가 이제 편의점은 밤 촬영이어가지고 야간 촬영을 밤새도록 했는데 약간 반회차를 한 거죠. 근데 드라마 촬영을 하고 와서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머리도 노랗게 염색한 상황이었어가지고 머리에 막 검게 스프레이도 뿌리고 다크서클도 막 내려오고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게 은근 설정이 맞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맞네요. 네. 피곤 그때는 일일 드라마였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이제 다른 거 SBS 다른 드라마였구나. 그 짬을 내서 단편을 찍으러 와준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를 다 외워오고 이렇게 밤새도 상대방 대사도 외워오시고 해야죠. 밤새도록 당연히 그것도 나름 되게 한국 촬영에서도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고 프랑스에서 힘들었던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집시들의 공격을 피하는 게 어려웠고요. 저희의 카메라를 노리는 도둑들을 제거했어야 됐었고 또 그게 또 장면으로 찍혔어요. 영화 또 덕분에 중간에. 자연스럽게 또 네, 나왔잖아요. 저희 캐스팅한 것 마냥 3인 1개조로 움직이는 게 잘 찍혀가지고 되게 이렇게 달콤하게 통화시다가 높 하면서 네. 되게 갑자기 그 할로 하는 건 유민이가 녹음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그때 아, 그랬었나? 현장에서 아. 그 한 다음에 내가 음성 변조를 했었어. 아. 그래서 그런 집시들도 문제였고 또 찍다가 저희가 이렇게 그 상점을 찍은 게 아니 상점을 안 찍었는데 상점 직원이 왜 우리 찍냐고 와서 렌즈에 껌 붙이고 가고 막 카메라 아. 앞에서 인종차별하냐고 원숭이 막 하면서 가고 또 막 경찰이 계속 저희 스태프한테 측은덕 돼가지고 맞아요 그 계속 되게 재밌는 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따라다니고 귀찮게 하고 다음에도 힘듦이 많았네요 네. 다음에도 해외 로케 네. 하실 거예요? 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파리는 안 할 거예요? 파리는 너무 방위 요소가 너무 많고 근데 예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게 또 해외 촬영의 묘미겠죠 네. 그 유민 배우님은 그 서울 촬영했을 때 서울은 아니었죠? 춘천이었어요. 아 춘천. 정확히 말하면 그 춘천이었고 그 편의점도 되게 예뻤어요. 네. 약간 그 그림 에드워드 호퍼 네. 그림 느낌도 나고 혹시 그 촬영 때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저는... 촬영의 분위기나 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그 한국 촬영이 힘들었는지 사실 오늘 알았는데요. 드라마 촬영을 했을 때 하나 이제 걱정스러웠던 거는 머리가 그때 캐릭터 때문에 되게 노란색이었거든요. 그게 살짝 조금 걱정이 돼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괜찮을까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약간 그 정도의 걱정 말고는 촬영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피곤해 보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고 닭갈비도 맛있는 거. 아, 춘천이니까. 맛있는 닭갈비집을 안다고. 춘천분이시잖아요. 춘천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또 닭갈비집 데려가서 맛있는 거 막 먹이면서 유민아 잘해보자. 막 그러면서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좋은 기억들이고, 물론 뭐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좋은 기억이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다운 감독님이랑 어렸을 때 20살, 막 21살 이때 알다가. 또 동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알고 학교에서 같이 학생으로 이렇게 알던 사이인데 밖에 나와서 뭔가 우리가 따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촬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되게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 감회가 네.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감격스러운 느낌이 막 들면서 이 작품의 한 씬 한 씬 그냥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되게 애정하는 정말 정말 애정하는 그런 단편 영화. 거의 뭐 원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영매입니다. 진짜로. 네.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되게 좋은 기억, 소중한 기억.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주 의미가 있고, 네. 훈훈하네요. 너무 훈훈하네요. 짜여진 각본 같아요. 이거는 각본이 아니에요. 계속 잘 외우셨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미화 역은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 씬이 많은데 영빈 역은 어떻게 보면 코 아랫부분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연출 의도가 있으셨어요? 우선은 미화한테 집중시키고 싶었고요. 그럼 주인공은 미화? 미화가 좀 더 비중이 높죠. 아, 비중이. 그리고 이게 외모로 서로 관심을 끌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대화를 중심으로 대화 때문에 서로에게 빠지는 환경을 주고 싶어서 좀 얼굴을 서로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걸 또 관객한테 표현하려면 최대한 얼굴을 가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을 가리면은 또 연극 캐릭터가 너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막 폴라로이드 작동법 따라하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되면 쉽진 않은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이거, 약간 이거 이런 폴라로이드 게... 작동법 따라하는 거구만 이런 생각도 들까봐 좀 후반에서 제가 생각했던 건 얼굴을 주먹에 쥐고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서서히 하면서. 보여주는 네. 방식으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각자 앞으로 이제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창작 활동 이어가고 싶으신지 좀 한 분씩 여쭤볼게요. 배우님부터.
저는 지금은 그 KBS에서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인 목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작품을 좋은 연기로 마무리 끝까지 잘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게 첫 번째 일단 목표고, 앞으로 추후에 또 지금 우리 영화 같은 이런 예쁘고 좋은 작품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바람도 있고, 뭐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를 갈망하고 꿈꾸는 거는 모든 배우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그런 욕심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욕심을 좀 내면서 그런 작품을 할 수 있게끔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해 가면서 나아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네. 저는 현재는 정직한 스포츠2라는 영화 연출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완성, 끝까지 문제없이 출진 생활을 하는 게 이번 연도의 목표인 것 같고요. 끝나는 또 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장편 준비를 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장편으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어요? 저부터. 네, 먼저. 이 쇼버스라는 프로젝트가 맨 처음보다 지금 더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는 단편 영화 틀었는데 와 신기하다 이 정도였는데, 막상 극장에서 보고 또 그쵸. 이런 인터뷰도 하고 잡지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의미 깊은 시간이 되고 또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애정하고 좋아하는 아끼는 작품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소개되고 보여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에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너무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슈퍼스에 다른 훌륭한 단편 좋은 영화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같이 우리 작품도 소개된다는 것도 되게 뿌듯하고, 또 이렇게 좋은 프로젝트가 앞으로 계속 잘 이어져서 진짜 영화 사랑하는 분들에게 많은 어떤 영감과 영향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 되게 소중하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하신 거예요. 네. 기분이 좋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파리 촬영팀으로 합류했는데 이제 GV 이제 진행도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까지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네, 쇼퍼츠 프로젝트는 다음 달 9월 중순 쇼퍼츠 김우행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굿즈 세트도 증정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후 12월까지 개봉하는 나머지 작품들도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